자, 이번에는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을 또 받아왔어요.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을 우리 또 귀중한 시간에서 와주신 점주님들, 어게인 여러분들 많이 드리시나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개나 준비됩니까? 지금 네. 일단 제가 다섯 개 정도 받아서 세 분은 아까 다섯 개밖에 안 줘서 더 많이 주시죠. 더 오케이. 자, 더 받겠습니다. 현금도 좋아요. 현금도 네. 현금도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백화점 상품권 걸고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송가인 씨의 노래를, 음악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음악 퀴즈 준비해왔거든요. 자, 노래 한 소절도 아닌 거의 한 뭐 2초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 노래 일부분만 듣고 이건 송가인 씨의 어떤 노래다 라고 맞춰주시는 분께 저희가 롯데백화점 상품 5만원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여러분들 쫑긋 세우고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문제 주세요는 우리 간식이 멋지게 외쳐주실까요? 놀토처럼. 네, 어떻게요? 음악 주세요. 아, 그럼요? 네, 준비됐어요, 음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요 정도입니다. 어떤 노래 이빨요? 어떤 문제인지 잘 못 들었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아, 뭔 문제도 모를 정도로 너무 잘 맞다. 미안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처음에는 진짜 0.5초만 들어달라고 했거든요. 혹시 정답자 있습니까? 네! 가인이어라. 정답은 가인이어라. 가인이어라. 맞나요? 정답입니다! 정답 아니죠,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답 아니에요! 손을 빼다버린데, 진짜 있어요. 아, 몰래카메라 있습니다. 자, 네, 사장님. 정답은요? 검은 거야! 검은 거야! 감독님, 검은 거야! 아니야!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그러면 조금만 더 듣고 그쵸? 할게요. 조금만 더 듣고. 음악 주세요! 가인씨가 가장 눈에 띄게 지금 손을 번쩍 들고 계신 분 한번 뽑아주세요. 그런 거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에게 백화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찬스를 드려보고 점주님들도 참여하셔도 됩니다. 저기 맨 뒤에 맨 뒤에 어두운색 옷 입으신 분. 네, 와인 색깔. 네. 엄마 아니라! 아, 아니요. 엄마 아니라! 남편이 맞나요? 정답은요? 맞다. 음역대가 제가 높은 편이라서 그렇죠.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첫 번째 문제 맞춰주신 분께 백화점 상품권 쏘겠습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런 거는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살짝 선물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네. 굉장히 오묘하면서도 재밌으면서 재밌네요. 자, 우리 점주님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송가인 씨 노래 뭐 있는지 빨리 일단 싹생리스트 올려놓고 하나 찍어보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만 하고 네. 이제 또 다음 우리 가인 씨 노래도 들어봐야 되니까 두 번째 생명 선물의 주인공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 씨. 자, 음악 주세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지금 아, 제가 정답을 외쳐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자, 다시 한번 혹시 어디 분이세요? 점주님이세요? 점주님. 아, 점주님. 네, 네.
주지? 아, 아는데 미끄러워서 못 보는데. 아, 그러는 거죠? 아는데. 딱 그러니까요. 네. 마우스 딱 하시는 게 아시더라고요. 네. 아시더라고. 네. 자, 목포에서 그리고 또 매장에서도 앞으로 우리 점주님들은 검은 고양 하실 생각이시죠? 세븐이면서 그런 노래 틀어도 되나요? 아, 안 돼요. 아, 틀어도 돼요? 아, 그건 점주님이죠. 아, 진짜요? 아, 아, 그럼 갑자기 이제 저기 송가인의 그 정곡을 승인을 하신 이래요. 네. 일부러 뻥쳐 들어나요. 제 노래만 들어주세요.